안녕하십니까. 1회팀입니다. 아틀란티스에 식구가 생겼습니다. 어떤 식구냐면 바로 우리 동사리 친구인데요. 이 동사리가 한국 토종 물고기 중에서도 키우기가 가장 쉬운 육식어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리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모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들이에요. 모래 위에서 숨기도 하고 모래에서 물고기를 기다렸다가 먹어대는 요런 녀석입니다. 오늘 동사리 먹이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사리가 먹어볼 거예요.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아주 맛있는 지렁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렁이를 한번 투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뚝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뚝지라고 해요. 오늘은 1인팀가 저희에게 지렁이를 준다 했어요. 자, 우리 뚝지 친구들, 우리 지렁이 한번 먹어봅시다. 지렁이. 겁나 맛있어. 이 맛이야, 이 맛. 지렁이, 지렁이 맛이야. 1위TV님, 왜 저는 안 주나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스 뚝지씨. 제가 지렁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렁이 냄새. 지렁이 냄새가 난다. 뭐하고? 뭐하고? 엄마 엄마?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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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로.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지렁이 냄새! 냄새가 나는군. 냄새가 나. 아, 먹고 싶다 지렁이. 먹고 싶다 지렁이. 냄새가 나. 지렁이 냄새가 나 여기서. 지렁이 왜 안 먹니? 아, 지렁이가 남겠네. 이 친구들 밥을 오늘 적게 먹네요.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뭐야, 깜짝이야. 다시 먹을 거야. 아이, 깜짝이야. 이런, 다른 지렁이랑 맛이 다른데? 얌얌얌. 맛이 이상해. 맛이 이상해. 이 지렁이는 뭔가 이상해. 얌얌얌. 얌얌얌. 냠냠냠. 아이, 맛이 이상해. 맛있구만. 지렁이는 이 맛이야. 좀 맛이 이상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걱우걱. 맛이 괜찮구만. 허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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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 냠냠냠. 맛이 좀 이상한데, 1위TV. 지렁이 맛이 좀 이상했어. 다음에는 좀 맛있는 지렁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미스터 뚝지와 미스 뚝지를 만나봤는데요. 지렁이를 굉장히 잘 먹네요. 한 하루에 한 두 개 정도만 먹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사리, 토종 육식 물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미스터 뚝지와 미스 뚝지에게 다음에는 좀 신선하고 맛있는 물고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